이어서 왕식이가 살아있어요. 생존 신고합니다. 불러보러 갈까요? 삼식씨가 저쪽을 봐야 되지 않아? 그렇죠. 햄이 없어. 햄이 읍성이고 이게 진남문. 이게 진남문 그러면 이게 진짜 남쪽에 있는 문이다. 진짜? 아, 이게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1년을 근무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여수에 가면 여순가? 진남반이라고 있어. 그 한자도 똑같이 써. 반자가 나와. 거기가 이순신 장군이 성도수로 통제사 하면서 그 부하 장수들 하고 머물렀던 곳이 진남반이거든. 여기 진남문이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육군으로 있다가 여기에 1년 근무하다가 해군으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소 이순신 장군이 진남관이라고 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추측이죠? 추측이지, 추측. 근데 여기 해자가 없어요. 해자. 해자가 여기 원래 있어야지, 여기. 원래 해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해자가 다 있잖아. 여기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대, 없었대? 있었겠지. 아, 저거가 이렇게 왜 여기 길이 있죠? 저쪽으로 쭉 이렇게 그게 원래 해자였을까? 아, 내가 봤을 때 해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복원을 못한 거야. 나 똑같이 복원을 못한 거지. 저기. 아, 복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 이거 원래 그 우리 나간읍성 갔을 때는 그 나간읍성 안에 진짜 사람들이 살잖아요. 살았지. 그런데 이쪽 한번 비춰주실까요? 여기는 그냥 허허 벌판이잖아요. 그냥 허허 벌판이야. 근데 여기도 원래 사람이 살았는데. 저희가 탱자 뭐야? 탱자성 사랑방. 아, 탱자성? 어. 아, 여기에 별명이 탱자성. 세미읍성의 별명이 탱자성이에요? 여기가 성 밖으로 탱자나무가 쫙 심어졌었고 실제로 여기 탱자나무 지금 많고. 아, 그래? 나는 몰라. 탱자나무가 어떤 게 탱자나무야? 탱자나무 알아요? 탱자나무 이게 탱자나무 같은데?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이거 어? 이거 이게 무슨 진짜야? 이게 무슨 탱자나무야? 아, 여기 써져 있잖아요. 탱자나무. 어머, 그래? 이게 탱자나무야? 이게 탱자나무야. 어머, 그래?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가까이 오세요. 여기 탱자 있다. 이거야, 이거. 이거고. 그 봐봐. 이게 이걸 심으면 성에 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아. 나는 그냥 저런 나무인 줄 알았어. 여기 탱자 열매. 탱자. 탱자. 아, 탱자 나무가 서로 얼기설기. 이게 지금 잘 다듬었으니까 그렇지. 저 봐봐. 저 높은 거. 자, 이게 더 높으면 사람 이 담의 역할을 하지. 사람이 못 넘어가지. 그렇구나. 아, 그럼 가시가 있네. 가시도 있지? 여기 가시가 있어. 가시 여기 있네. 여기 봐.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담이구나. 이게 담의 담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걸 심었는 게 맞지. 아, 그래서 이제 편의성 바깥에 이렇게 탱자나무가 있었다. 이게 탱자나무 밖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요거 밖에 이제 해자가 있었고 탱자성 그 밖에 해자가 있었고 여기 서사는 아주 옛날에 일본 왜구들이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해미읍성을 이제 짓게 된 동기가 됐는데 사실 이 서해안에 여기가 지금 서산인데 서산 저기 가면 태안 그리고 저기 조금 내려가면 저기 군산 조금 내려가면 군산인데 그 군산에도 또 그렇게 노략질을 많이 했거든. 왜구들이. 그래서 최무선이 거기에서 이렇게 저 화약으로 저기 전쟁 거기가 최무선 거기 군산 거기에 있어. 유적지가 있겠네. 유적지 있지. 군산에? 군산과 앞바다에. 여기는 약간 북쪽 서산. 그리고 저 역사의 나무. 역사의 나무. 요 역사의 나무가 이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남현군의 이 묘가 여기 어디야? 저 산인가? 저 산 뭐 어디 옆에 있다잖아. 그거를 누가 도굴을 한 거지? 도굴을 한 거야? 누가 도굴을 한 거야? 도굴을 했어.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이 열 받아가지고 다 잡아다가 이제 치조하고 막 그냥 단체를 죽이고 이랬다잖아. 그래서 나무 옆에 웅이 조금 나온 거 보여요? 뿔룩 피어 나온 거? 보이죠?
거기가 뭐였냐면 천주교 신자들 일반 백성 중에 천주교 신자들을 저 웅이 저 저게 이제 원래는 웅이가 이렇게 나무 가지였어요. 큰 나무 가지. 거기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죽인 거예요. 저 자리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저기서 죽여갖고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그 부러진 나무 가지는 그 절도산 거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만 이만큼 나무는 나무의 운명인데 그 참 슬픈 운명을 타고 난 민속 가옥 옥사 옥사 한번 가볼까요? 옥사 이 아저씨 저 밑도 얼굴에 하아 똑같이 옥상 잘 섰다. 성기씨 거의 다 닿네. 여기도 옥사 여기도 옥사예요. 그런데 여기 못 닿았지. 여기는 양반 옥사야. 그래서 앞에 마루가 있어. 문 열고 베란다 앞에처럼 이렇게 마루가 있고 그 뒤에 옥사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다 그러지 않았나? 마루가 있다는 거는 거기 와서 앉아서 면회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일반 평민의 일반. 옥사. 진짜 만약에 조선시대 이랬지? 그럼. 와, 겨울에 진짜 엄청나게 추웠겠다. 엄청 춥지. 그치. 그런데 양반 옥사는 한번 가려지잖아. 문도 닫아주고. 그거 저 큰 소리 쳐 저기서 불 때라고. 그러면 내내 이러면서 불 때야 돼. 아니 설마 불은 안 됐지만 한번 바람은 가야 되지. 자 우리 네.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직접 보니 네. 배가 없다. 배가 없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면 해라. 아, 네 그래도 됩니까? 아니, 그럼 내가 여기저기 저기 해미 해미 말 거기 뭐예요? 해미 보통 뭐야? 그런데 그러다가 나으리가 큰일 납니다요. 잘려.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로. 네 그러면은 돌려 보내겠습니다요. 해미 읍성 회화 나무. 이 나무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좀 사전 설명을 하면, 요게 지금 여기 옥사, 1790년에서 1880년이거든. 네. 그러면 요게 어느 때냐면,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었거든. 그러면 정조는 정약용, 정약전, 또 정약종,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야. 그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했던 왕이거든. 근데 정조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들어선 왕이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정약용, 정약종을 이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천주교 신자라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했지. 그 박해한